비트는 이 무빙에서 약간 롱 유동성 제거하고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원래 이제 이렇게 삼각수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수렴 안으로도 들어왔고 어센딩 안으로도 들어왔고 채널 안으로도 들어와서 방금 채널 터치, 채널 하단 터치하고 위로 올라온 상태고 어센딩 돌파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자꾸 흔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과거에 제가 이 자리가 이제 롱 잡을 수 있는 자리다, 떨어지면 롱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안 하고 숏 TP라 그랬죠. 만약에 숏 무빙이 나온다라고 치면 여기가 TP였잖아. 근데 내가 숏을 여기서 철회하면서 롱으로 갈아탔죠. 어디에 딱 그 부분 맞고 위로 올라온 거 보고 일단 DG라인은 잘 지켜주네 이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채널 안으로 들어가면 상관없다 그랬는데 딱 반등이 나오면서 전 69K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고점 계속 높이다가 매도세 터지면서 하락으로 가는 거 같길래 뭐지 싶었는데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 원화 차트가 먼저 쳐맞아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단기 숏 무빙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단기 숏 무빙 나오더라도 숏 안 치고 중장기 추세가 롱이니까 롱 받겠다, 포지션을 롱을 잡아둔 상태이고 저는 중장기는 롱이니까 그냥 롱 무빙 받으면서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좀 강한 하락이 나왔, 강한 음봉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해징 숏을 들어가서 그 숏 친 수익금을 가지고 비트 롱에다가 또 다시 박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것 같고, 챌린지 계정은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익절을 계속하고 아래에다가 본전 컷을 걸어놨는데 제 본전이 67,000 라인이었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번 하락에 깨져가지고 롱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챌린지 계정 롱은 완전히 돌파된 라인에서 들어가려고 대기 중이. 완전히 돌파된 라인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현시각 기준으로 67,687 이 자리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돌파되면 챌린지 롱을 다시 들어갈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챌린지 계정 매매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올라가면은 69,000에서 무조건 막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69,000이 그냥 채널 상단이니까. 69,000도 딱 69,000이 아니야. 지금 현시각 기준으로 69,512예요 여기가 돌파되면 이제 아예 날아가거든요. 한 번에 돌파를 못할 것 같다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밀려, 적어도 투터치를 해야지 돌파할 수 있는 선이라서 69K가 한계점이다 이건 아니고, 거리랑 터지면 한 번에 뚫을 수도 있긴 하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또 어센딩 하단 깨지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생각한 라인이 66,732, 여기서 이제 강한 거리랑 터지면서 내려가면은 이제 해징숏 박으면서 롱 모아갈 계획인데 이렇게 또 내려가면 또 시나리오도 바뀌는 거고, 완벽하게 100%는 없어요. 대응하는 거지 움직임에 따라서. 저 메인 관점 영상 한번 볼게. 지금 여기가 무슨 시기냐면은 54K 찍혔던 시기거든? 경로 어떻게 그려놨어? 지금 경로랑 완전 비슷해요. 이 빨간색 점점점점점 선이 뭔지 알아? 이 선이야. 이 빨간색 점점점점 선. 근데 내가 지금 보면은 하락했다가 V자 반등 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은 여기 6200에서 6600 사이로 올라오면서 중단 리테스트 한번 하고 중단을 뚫게 되면 이 모습은 없었어요. 강한 상승 나와서 이 하락은 없었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올라간단 말이야. 이제 하락 채널이 존재하고 있고 상단에서 쫓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단에서 롱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롱무빙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 하단에서 롱치는 사람들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54K로 가는 무빙이 나온 거고, 이제 이게 깨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채널 상단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 채널이 지금 69K죠 채널이 돌파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플래그 만들고 플래그 돌파되면은 이 똑같은 상승 크기가 나온다. 카피해서 넣으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까요? 내가 체크해놓은 딱 여기까지 올라가. 그럼 여기가 114K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상승으로 긋는 그 관점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원화차트로 2억까지 올라가요. 불장의 끝자락이 2억일 수도 있어. 1A로 가진 않겠지 당연히. 어떤 무빙으로 갈 거냐면은 과거의 차트를 보면 돼요. 딱 이때처럼 움직일 거야. 이때처럼 38일간의 횡보 기간이 있네요. 상승 횡보 기간 거치고 또 상승한 다음에 그 상승 지점 기점으로 횡보 이어지네. 한 40일 정도 횡보 이어지네. 왔다 갔다 하는 무빙까지 겹쳐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상승하고 여기서는 거의 1A 상승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일 정도 되는데 15일 횡보 거치고 또 상승하고, 근데 그 무빙이 여기서 또 똑같이 터질 거다. 이게 내 메인 관점이에요. 메인 관점 바뀐 적 한 번도 없어. 물려도 롱에 물려라. 롱만 쳐라. 실제로도 롱만 치고 있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비트가 독주가 시작되고 81.2K까지 올라간다 했죠. 여기까지 비트 독주 상승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30일간의 상승부하면서 알트들한테 도미넌스 넘겨주면서 알트들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죠. 제일 좋은 라인에서 매매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구글에서 이제 비트코인 검색량이 최저치야. 가장 좋은 시기에 매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불장 후반으로 가면은 지금 시작했던 사람들, 이미 이걸 다 견디고 돌파가 되면서 매매가 잘 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이제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돈 벌었다는 말을 듣고 비트코인 검색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 사상 최고치다 막 이런 뉴스를 나오면은 진짜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걔네
얘네들이 또 유동성을 만들어주면서 또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또 상승해. 하락을 겪고 상승을 겪었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오면은 이제 먹고 빠질 준비를 하는데, 이제 들어온 사람들, 그 상승 라인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얘가 이제 끝도 없이 상승하는 줄 알고 돈을 계속 박는 거지. 그 2017년대 나처럼 여기저기 돈 끌어 모아가지고, 그리고 걔네들이 물려주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매매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복 받은 거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불플레기가 맞다라는 가정인데 아마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게 돌파가 돼야지. 저렇게 돌파가 된다라고 치면은 주기도 딱딱 들어와줘요. 제가 옛날에 2023년 8월 9월에 쓴 글이 있어요. 주기 맞춰서 갈라 그러면은 2025년 2월 3월에 불장이 끝나야 된다. 시장 라인이 빠르면 2024년 9월에 불장이 시작이 되거나, 혹은 느리더라도 11월에서 12월에 시작이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저 불플래그가 맞다라고 치면은 그 주기가 딱 맞게 돼요. 그래서 아마 맞지 않을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패턴 아는데 실질적으로 패턴 이용 못하거든? 왠지 알아? 어센딩도 그냥 어센딩 없어요. 어센딩도 예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 그려주면서 똑같은 라인에서 저항받고 똑같은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뚫어서 상승하는 차트 없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페이크죠 여기서. 이 페이크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네? 그리고 뚫고 올라갔네? 여기서도 이미 나왔죠 페이크? 다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페이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베어플래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락하고 상승 채널 만들어서 왔다 갔다. 여기서 페이크 무조건 넣는다니까. 위로 뚫는 척해. 상승 채널 상단에 뚫렸어. 강한 상승 나올 줄 알고 따라 붙은 개미들 여기서 다 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 모든 패턴에 페이크가 존재하는데 그 페이크 이후로 나오는 방향성이 찐 방향성이란 말이야. 근데 54K가 페이크 무빙이었다 하면은 지금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찐 무빙은 뭐야 그러면은? 상승 무빙인 거지. 그러면은 위로 돌파되는 게 맞는 거고, 위로 돌파가 되어야만 불장이 와요. 근데 거기서 다시 58K를 간다? 그러면 아래로 뚫리는 거잖아. 아니, 중단까진 갈 수 있어. 그 하단을 다시 터치하러 가는 무빙은 나오면 안 돼. 나오면은 그냥 불장 없는 거예요. 그냥 시즌 종료고 30K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숏만 칠 듯? 거기서부터는 한 번도 롱 안 치고, 그리고 나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줄 듯? 이제 유튜브 키면은 비트코인 뭐 십스캠이다 이런 말만 하고. 지금이 하락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얘는 1년 7개월째 그 상승 중이야. 중장기는 이제 막 일주일 전에 상승으로 바뀌고, 중기는 상승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 아, 2주 전부터 고정됐어요. 근데 얘가 바뀌면 큰 하락이 나와. 그리고 단기랑 단기가 하락이고 중단기가 지금 하락이거든. 얘네가 상승 하락으로 바뀌면서 왔다 갔다 무빙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바뀌면 큰 하락이 나오는 건데, 얘네까지로 이어지면 65.5K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중기가 뚫리면은 내 이제 거미줄들이 걸리는 거지. 다다다다다. 근데 이제 중장기가 상승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롱을 모아가는 거잖아. 보통 중장기 추세는 이제 바뀌고 나서 진짜 평균적으로 4주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막 상승으로 바뀌었잖아 중장기가. 그럼 3주 정도 남았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하락으로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승을 롱을 모아간다라는 거예요.